나의 초기값은 작았지만 내 기울기는 점점 커져갔다. 31살의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딱히 뭘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때 스타크래프트에 미쳐 있었지만 겁이 많아서 배틀넷은 하지 못하고 컴퓨터랑만 치트키를 쓰고 게임을 했을 정도로 게임에 소질이 없었다. 애초에 비만으로 살아와서 운동을 싫어할 뿐더러 운동을 못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춤과 노래는 더더욱 담을 쌓고 살았기에 그런 재능도 없다. 어릴 때 게임을 못했지만 게임만 하고 살았던지라 책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래서 글을 잘못 읽고 읽는 속도도 매우 느렸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의 초기값은 너무 낮았다. 그런데 나는 유니스트란 과학기술원에서 공학학사 숨마쿰라우데, 그러니까 최우수 졸업을 했다.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소프트 로보틱스 석사까지 졸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파워리프팅 대회 4번에 1등, 2번에 보디빌딩 대회 입상을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인생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내 초기값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내 기울기 값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면 진짜 더럽게 못한다. 아마 유튜브에서 내가 다른 채널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나는 대부분의 영역에 아무런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매우 느리게 일을 배운다. 그런데 결국 역전한다. 처음 초기값이 높은 건 사기캐가 아닌 이상 그냥 좀 높은 것뿐이니까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내 기울기를 키워나가면 결국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높이는 것일까? 다양한 방법들이 많다. 절실함을 이용하기, 철저하게 계획 세우기, 열정으로 소망으로 정진하기 등등. 내 개인적인 기울기를 높이는 방법은 매우 작은 성공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던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단기간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걸음이 느린 아이라는 걸잘 아는 나 스스로는 항상 천천히 오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오래 걸어갈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다. 운동을 예로 들자면 내 운동의 시작은 2010년 PT를 받은 것이었다. 그 당시 PT 선생님은 50분의 고강도 웨이트를 시키고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게 하였다. 그 결과는 당연히 두달 만에 운동을 그만두었다. 말했다시피 나의 초기값은 매우 낮기 때문에 고강도의 웨이트가 겁이 나서 수업을 빠졌고 식단은 애초에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나 스스로를 잘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운동을 시작하였다. 군대에서 몸이 좋은 선임들에게 너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 나도 몸이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때부터는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하였다.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 일, 30분 운동을 하는 일, 턱걸이 한 개를 해보는 일 등등 정말 내가 이룰 수 있는 사소한 성공들을 이뤄나가면서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성공을 이뤄나가면서 어느 정도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울기를 조금씩 높이는 일들을 시작했다. 운동 관련 영상 20분 정도 시청하기, 매일 30분 스트레칭하기, 1시간 이상 근력 운동하기, 도시락 만들기 등등 어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매일 하기 시작했다. 내 운동의 기울기가 올라갔던 것은 이 기본적인 것들이 내 삶이 되었을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운동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운동 정보를 매일 뉴스 보듯이 봤고 중요하지만 게을러지기 쉬운 스트레칭을 매일 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기울기는 올라갔고 지금의 어썸블리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다. 공부의 기울기는 어떻게 올렸냐고? 매일 7시에 도서관 가기, 전공 서적 두번 이상 정독하기, 토요일도 공부하기. 딱 이거 세 가지만 지켜서 기울기를 올렸다. 생각보다 대학교라는 곳에 가면 절대적인 양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기 드물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간단하게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최우수 졸업이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내 초기값은 역시나 매우 낮았다. 영상 편집도 할줄 모르고 기획은커녕 썸네일도 만들 줄 몰랐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운동 유튜브를 시작했던 분들은 대부분 3-40만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2018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만 3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내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내 기울기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다양한 시도,
그러면서 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방법, 내 구독자들의 취향, 유튜브라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등등 다양한 것들을 습득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이 취미 활동에 조금씩 전문성을 더했던 것뿐이다. 왜냐면 흥미를 잃고 싶지 않고 오랫동안 걸어나가고 싶었으니까. 말했다시피 나는 초기값도 낮고 걸음도 느리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걷는 와중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매일 꾸준히 노력했다. 많은 실패도 했지만 그 속에서 매우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래서 2021년이 매우 기대가 된다. 아, 그런데 내가 세팅한 기울기가 한참 못 미치면 어떡하냐고? 또 노력해서 기울기를 더 키우면 된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초기값이 낮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작은 성공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키다 보면 내 기울기가 높아질 것이고 그 높아진 기울기는 내가 아무리 느린 사람일지라도 나를 높은 곳에 위치시켜 줄 테니까 2021년에 어썸블리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겠다.